뭐 하고 계셔요? 꼼짓을 보고 있죠. 큼직큼직하게. 캐스팅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짝반짝반짝 하네요. 해 있을 때도 올라오네요. 을 알아보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선장님한테 우린 탐지기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 그거는 그냥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는 직접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전동리를 사용해서 저단, 아주 저단으로 이렇게. 저단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 저단으로 하다 보면, 이 길이 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길이 콕콕 들어오면 여기서 스톱! 계속 여기 이 길 다가. 네. 자, 이렇게 이 길 들어왔을 때는 스톱하고 계속 놔둡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세 번째 방법은, 따라오시죠. 몇 메타에서 물었어요? 몇 메타에서 물었어요? 40m 거에서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수심 찾기.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 감사합니다. 생일인데도 조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내가 하얀데? 하얀데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 하얀데 입질이 콕콕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인데도 칼치러 올라옵니다. 네. 저기 올라옵니다. 저기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낮에도. 낮에도 올라옵니다. 사이즈가 제법 굵어요. 네. 이쪽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끝에가. 네. 이제, 아, 입질 옵니다. 통통통통 치죠? 저기 통통통통 치죠? 지금 시간이 4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쪽에서는 좀 큼직한 3지급, 4지급이 조금씩 입질을 하고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옆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옵니다. 예, 어미. 어, 사이즈 좋으네요. 와, 아, 차가, 차가, 차가. 오, 차가, 차가, 차가. 와, 왔어요. 오, 크네요. 오, 큽니다. 큽니다. 오. 아, 첫 시부터 큽니다. 에이. 자. 여기다가. 씨알이 굵어서 기분이 좋아요. 자, 첫 순 한 마리. 대낮에 올라왔어요. 지금 4시. 한 46분. 네. 살짝. 네. 조심. 갑시다. 자,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검고. 자, 얼른 동안 봉실을 준비해놓고요. 안 올라오는데? 안 올라.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어쨌든. 야, 너무 예쁘죠?
자.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전부 다 와이 잡은 분들 완전히 뭐 엄청나게 잡으셨네. 수고하셨습니다.